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마 이쯤이 엉덩이가 아닌가. 여기가 다람쥐님 대장. 아, 한 100km 육박하는 성인 남성이 올라가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두 개의 가방은 야전 침대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2층 야전 침대 쓸만할까? 과연 어떨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냅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죠. 저는 장비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게, 그 부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구입을 하고 보니까 야전 침대의 무게는 27kg가 되겠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도 까마득하고 이 무게 때문에 개봉할 엄두조차 안 났던 디스코 베드, 커머뱅크 2층 야전 침대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어서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2층 야침, 그래요, 구성품을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시죠. 우선 프레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끝에 위치하는 프레임인데 바닥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1층에 위치하는 야전 침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봉, 요게 한쪽 프레임을 이루고 이 세 개의 봉, 이쪽이 또 한쪽 프레임을 이루겠습니다. 코트 원단이 있어요. 사이드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이 두 개로 이루어진 스트랩도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야전 침대입니다. 발 모양이 좀 다르죠.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프레임도 똑같이 6개가 있고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4개 있습니다. 똑같이 코트 원단, 사이드 포켓, 버클 2개인 스트랩까지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제가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성품을 보고 저게 어떻게 27kg인가요? 뭔가 더 있는데 빼먹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이 프레임 한 단만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경량하는 개나 줘버려 그런 컨셉의 2층 침대다. 프레임 3개를 한쪽 프레임, 한쪽 면의 프레임으로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양쪽 끝에 이런 락장치가 들어간 곳을 위치하게 되고 가운데는 밋밋한 프레임을 넣으면 돼요. 자, 프레임을 다 넣고 이 라운드 쪽에 보면 이런 플라스틱, 원형 플라스틱이 빠지는데 락장치를 이쪽 구멍에 들어가게 딱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깊게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 원형 홀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는 약간 텐션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텐션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지 약간 빳빳한 느낌, 팽팽한 느낌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쪽 벨크로에 사이드 포켓을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2층 침대에서 1층 침대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야침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양쪽에 프레임이 있는데 가운데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워야겠어요. 얼마나 튼튼해야겠어요. 그 외형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특이하고 사이즈는 높이는 29cm, 길이는 201, 폭은 70cm가 되겠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길이 190 정도에 폭 62cm 이상의 매트를 사용하면은 편안하다고 느끼거든요.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뭐 사용하기 편한 수준이다. 실제로 누워보도록 하죠. 실제로 집에서 몇 번 설치하고 누워봤는데 편안하게 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도 없습니다. 대신 이게 한 번만 딱 누웠다 일어나도 이 엉덩이, 허리 부분 원단이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 설치하면 약간 원상 복구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떨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2층 침대를 한번 올려봐야죠. 자, 이렇게 1층에 위치할 야전 침대와 2층에 위치할 야전 침대를 다 설치를 했는데 다리 모양이 좀 달라요. 하나는 라운드, 하나는 직각. 직각을 2층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1층 형태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말이죠. 자, 2층 침대 저 혼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만 도움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2층 침대에서만 취침을 해오신 다람쥐님을 모시고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님. 다람쥐님 언제부터 2층 침대에서 잠을 자오기 시작하셨나요? 예전에 선수생활할 때 합숙소에서요. 자, 2층에 위치할 야전 침대에 다리에 고무 패킹을 빼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커넥터 그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군데 모두 말이죠.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 원형 홀더 그쪽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층 침대 모양이 나오는데 뭔가 좀 불안합니다. 아까 구성품 중에서 이 클립이 두 개 있는 스트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설치를 다 봤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전에 병원에서 본 것 같아요. 병상에서 딱 쓰기 좋은 그런 컬러기도 하고 그런 사이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랩 텐션을 줘서 그런지 흔들림이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올라가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람쥐님이 2층에 올라가고 내가 1층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누웠을 때 느낌이 어떤지 다람쥐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단 넓고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네. 그럼 제가 그 1층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명이서 그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안정적이고 아마 이쯤이 엉덩이가 아닌가. 여기가 다람쥐님 대장 여기 아마 췌장 어깨 항문이 여기 이제 딱 위치하고 있는 거죠. 밑에서 보면은 약간 처진 느낌이 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매트 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람쥐님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또 한번 더 움직여 보세요. 와 많이 안 흔들리죠? 내가 한번 움직여 볼게. 어떠세요, 다람쥐님? 괜찮은데? 저도 이게 아까 놀랬던 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때보다 그 어떤 움직임 흔들림이 되게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네, 많이 흔들리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실외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람쥐님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아래쪽에서는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게 그 내사중에 나올까? 한 100kg 육박하는 성인 남성이 올라가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프레임도 보고 야전 침대 하나당 내사중이 227kg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떠세요, 다람쥐님? 여기 제가 엉덩이 맞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여기 허리고?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람쥐님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혹시 데크에 텐트를 설치했어. 근데 옆에도 다른 팀이 있어. 거기서 막 발자국 해서 움직이면은 그 데크가 움직이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밑에가 되게 약간 포근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이게 딱 받쳐줘가지고 거기가 이제 항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켓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이드 포켓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큰 메쉬 포켓도 있고 그 다음에 보틀 홀더도 있어요. 이쪽에도 큰 포켓이 있고 또 메쉬가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이드 포켓 같은 경우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야침 말고도 벤치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더를 빼줍니다. 아래쪽 제일 끝에 위치를 시키고 이 코트 원단을 앞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벤치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하중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야전 침대 하나 내하중이 227kg니까 말이죠. 그런데 편하냐 불편하냐? 다람쥐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기는 편한데 이쪽에 지금 그 폴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힘들어 피곤해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쉴 수는 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레임이 등에 딱 대깁니다. 그래서 쿠션이나 베개나 그런 걸 등 쪽에 위치시켜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나름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에서부터 설치도 해보고 누워도 봤습니다. 벤치로도 만들어서 앉아봤는데 장점, 단점, 총평을 얘기하기 전에 다람쥐님 느낌을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람쥐님?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고 그냥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우선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한된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한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1층 침대 공간에 두 명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장난을 쳐가지고 다치지만 않게 그렇게 주의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2박 3일 이상 또는 겨울 장박에 사용하면은 아주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야전 침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있죠.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27kg예요. 그래요. 이거를 2박 3일 이하 캠핑에 들고 다니고 설치하고 그거는 부담됩니다. 그리고 이 원단이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원될지 눈에 띄게 원단 처짐이 보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간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꼭 2층 침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야전 침대 두 개 사셔라. 자, 오늘은 디스코베드 커머뱅크 2층 야전 침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